하는 나라부터 해서 쭉 이때까지 오면서 제가 자기 주체적인 어떤 자기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자리에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을 서로가 존중해주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된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결국에는 해방의 문제, 해방을 해야 되고 그 해방하는 것이 히브리서 오늘 보겠는데요.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깨끗해지자 그러면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서는 고해성사를 보거나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보는 거를 깨끗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추가되어버리면 깨끗함이 오히려 더러워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폐쇄적이거든요. 폐쇄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 깨끗함은 오히려 반대의 폐쇄의 반대는 개방의 문제죠. 개방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해방해야 돼요.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이것이 전부다는 것에서 탈출해야 돼요. 하느님의 백성의 삶 자체가 계속 해방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집트에서 탈출, 해방하면서 심지어 하느님 당신을 계시하는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는 자리에서도 탈출 20장에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하느님이다. 문제는 여기서죠. 이끌어내었어요. 해방했어요. 자, 해방된 삶은 어떤 삶? 힘든 삶이에요. 네. 왜? 내가 나로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당신의 창조의 원리 자체도 각각의 제 종류대로 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해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느님이 오죽 답답하면 직접 오셨겠어요, 예수님으로. 왜? 해방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더 율법 중심으로 더 세상이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님 백성의 하느님의 말씀 맞받는 삶이라고 더 강하게 이렇게 막 틀을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해방하라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죄 함부로 단죄하지 말며 옳다 그러다로 함부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라고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해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다른 어떤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어떤 주제든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가 좀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해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해방된 삶이 제가 정결하고 깨끗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해방이라는 개념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요한복음만 가지는 예수님의 이 호칭에서 파견되신 분 파견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본래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이동한 거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자신으로부터 해방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느님인 당신이 천상에서 인간을 구원 못하셨겠어요? 천상에서 벌을 내리든 뭔가 구원을 내리든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방법을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 안에서의 자신의 생명 안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개방, 초월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어기면 벌 받는다. 근데 하느님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구원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개방되어 있는가의 문제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내 삶을 올인해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 이 삶도 어제와 똑같고 내가 계획한 내일과 똑같이 어떤 틀 안에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모습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가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개방되어 있다.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견된 자가 하는 말 그대로 늘 해방의 삶이라는 거죠.